분데스리가 정우영 출격대기 TVN 스포츠. 쇼미를 상대하는 게릿 안필드부터 입장하고 있습니다. 게릿 안필드는 직전 경기가 바로 UFC 데뷔전인데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 패배 이후에 1년 만에 복귀전이에요. 원래 작년 10월에 크리스찬 로드리게스와 경기에 잡혀져 있었는데 포도상균 감염으로 아웃이 되고 부상 이후에 이제 복귀전을 치르게 되는 게렛 안필드입니다. 네, 2018년 프로에 입문한 이후에 이제 지난해 4년 만에 UFC 무대에 입성했던 게렛 안필드고 자신의 꿈을 이뤘다는 기쁨을 표출했지만 아직까지 첫 승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때 UFC 데뷔전에서 아쉽게 서브미션으로 패배를 하긴 했는데 네. 물론 뭐 프로의 세계에서 뭐 핑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그때 UFC 대신에 펑크가 나서 준비 기간이 길지 않고 좀 대체 선수로 급하게 섭외가 됐었고요. 네. 심지어 본인의 원래 체급이 아닌 한 체급 위의 선수와 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경기가 굉장히 화끈하고 화려한 피니시가 나온 경기들이거든요. 이 선수가 네, 또 태권도 검정대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인앤아웃 스텝도 굉장히 좋고 네. 네, 이렇게 킥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주는데 앞서 언급해주신 대로 레슬링까지 잘 씁니다. 맞습니다. 카자마토 쇼미도 서서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드투 UFC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갔지만 아쉽게 네, KO 패배를 당하면서 준우승에 그쳤지만 너무나도 재밌고 화려한 파이팅 스타일 덕분에 계약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또 대부분의 승리가 초반 피니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선수의 카디오적인 부분을 의심했는데 또 로드투 UFC 8강에선 판정까지 갔거든요. 네. 그리고 3라운드 내내 또 하이페이스의 경기 운영을 보여줘서 카디오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뭐 어떤 방식으로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MMA적으로 네, 카디오까지 좀 수준급의 선수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쉽게 로드투 UFC를 우승하지 못한 만큼 오늘은 좀 자기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거든요. 네. 심지어 인터뷰에서는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기자가 이에 대해서 Everything! 맞습니다. 다 잘한다! 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네. 두 선수 비교해드리겠습니다. 10승 3패, 8승 3패. 26살의 동갑내기 두 선수가 마주하겠고요. 자, 신장은 카자마 투시오미가, 리치는 게럿 안필드가 근속에 2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브라질리안 주짓수 스타일의 카자마 투시오미, 킥복싱, 레슬링의 강점이 있는 게럿 안필드가 승리에 도전합니다. 들어왔습니다. 게리 안필드 다시 한번 카운터. 접근할 때마다 원투가 꽂힙니다 지금. 지금 게리 안필드 거리에 들어가면은 네. 지체 없이 지금 원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게릿 안필드가 카자마토 슈미. 자, 들어갑니다. 안필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 카자마토 슈미 본인이 들어가다 계속 카운터로 호응했기 때문에 이 공격을 시도하기에 지금 부담스러운 거죠. 택다운도 막아내는 안필드입니다. 이렇게 지금 카자마토 슈미 선수가 계속해서 레슬링 페인트를 외부의 왼손 후까지 게릿 안필드. 하지만 안필드가 그런 페인트에 낚이지 않고 있죠. 네. 자, 그리고 한면 다시 원투. 초반 타격에 술 늘려가는 쪽은 게릿 안필드고요. 다시 한번 싱글렛 뽑아내는 안필드입니다. 왼손. 지금 카자마 토시오미. 거리가 좁혀지기만 하면 지금 펀치가 다 명중합니다. 네. 지금 타격에서의 카자마 토시오미가 뭔가 셋업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지금 없어요. 네. 앞선 사운드, 지금 다시 앞선. 다시, 네, 좀 보였습니다. 뭐 앞선 사운드 밀리고 있고 그렇다면 뭐 킥이 좀 나와야지 그나마 거리를 잡을 수 있는데 킥도 지금 안 나고 있고요. 계속 뒷걸음질. 지금 카자마 토시오미 선수는 그라운드로 가고 싶어하는 거를 좀 대놓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테이크다운 셋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디자까지. 자, 복부도 원차를 공략해봤던 안필드고요. 결국 MMA는 그렇죠. 빠져봤어요. 그 차이는 카자마. 위기입니다. 잡히시오지입니다. 안필드를 몰아고 칩니다. 자, 끝내고자 하는 게리 안필드인데요. 자, 필사적으로 팔 붙들고 있죠. 네. 지금 타격에서 수준 차이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납니다. 네. 가운데 꽂아 넣습니다. 게리 안필드. 좁혀야 돼요. 카자마가 초반 위기를 겪고 있는 1라운드 일어서라는 게리 안필드입니다. 네. 자, 일어나야죠 이러면. 네. 시간차 스탠딩에 보였던 카자마고요. 안필드는 지금 방송 안 지켜요. 자, 이제는 난타전의 양상을 띄고 있는 1라운드 막판인데요.
지금 뭐 카즈마 투숍의 유턴을 많이 허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추가타가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심판이 바로 말릴 수 있습니다. 네. 하자마자 응수를 봤는데 안면이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아, 시간을 좀 끌면서 회복을 할 타이밍이 필요한데 안필드가 네. 그럴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자, 퍼컷. 제비브 라이트. 아, 계속 몰아붙입니다. 길 안필드. 야, 앞손 뒤에 들어오는 스트레이트들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네. 아, 다시 앞손. 카운터 노려봤던 카즈마. 자, 글쎄, 카즈마 투시면 맞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전진을 하면서 계속해서 끈적하게 진승 싸움을 거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네. 그래야지 본인의 장기인 그래플링을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그나마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도 페인팅 한번 시도해 봤고요. 화이트 피니시! 결국은 1라운드 만에 끝내버립니다. 게릿 안필드입니다. 아, 그 전에 유효타를 너무 많이 허용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사기였습니다. 네, 카즈마는 좀 항의를 해보지만 이미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타격에서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죠. 네, 여러분, 안필드 선수가 본인이 데미지를 많이 줬고 또 흐름이 완전히 넘어간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라운드로 간 상황에서도 굳이 들어가지 않고 또 스탠딩으로 경기를 이끌어왔고요. 네. 아, 오늘 싱가포르 좀 분위기가 네, 예상치 않아요. 네, 예상치 않습니다. 이제 잠시 후 또 코리안 좀비가 등장할 계획인데 아, 지금 또 한 번의 1라운드 피니시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다른 것보다 타격에서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카즈마 토시미가 본인의 장기인 그래플링으로 가기 위해선 타격에서 좀 밀리더라도 최소한 공방전 수준의 상황은 어느 정도 만들어내야지 테이크다운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테이크다운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UFC 데뷔 두 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하는 게리 안필드고요. 아, 곧바로 일어섰는데 아 네 결국 경기가 이렇게 끝나고 패배를 막지 못한 카즈마 투시옴입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 이 경기에서 처음 나왔던 뭐 넉다운 상황이었다면은 심판이 좀 타이밍 빨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전에 이미 많은 유효타를 허용한 상황이잖아요. 네. 앞으로의 그 카즈마 투시옴의 선수 생활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스탑이었습니다. 네. 판정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ound number one, your winner by TKO, Gerrit. 1라운드 TKO스. 게릿 안필드가 두 경기 만에 UFC 무대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I mean, listen, you've been out for about a year. You changed teams. You got better. 소감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You came back. 자, 1년 동안 또 휴식기가 있었고 체육관도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실력은 줄지 않았다. 네, 여전히 인상적이었다. 비스핑이 또 코멘트를 했고요. 네. Arfield, baby. Don't forget it. 자, 자기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싱가포르 팬들에게 어필을 했는데 비스핑이 이번 경기 이후로 게릿 안필드 이름을 잊기 힘들 것 같다고 또 칭찬을 했습니다. And that finish. Take a look at the screen. That one, two, that was beautiful. Amen. We're just accurate. I've been boxing since I was 7 years old. I'm 26 now, almost 20 자, years. 게릿 안필드 선수는 지금 6살 때부터 복싱을 시작했고 20년째 지금 복싱 위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원투가 뭐 깔끔하기도 하지만 정확도도 굉장히 높다. 계속해서 본인의 실력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랑부터도 이런 경기라고 보여줄 수 있다고 또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고요. 게릿 안필드 이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또다시 어필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I think you're only 26 years old. I mean, the sky's the limit. But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you? 자, 나이도 어린데 지금 앞으로 무엇을 또 원하냐? 네,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Every time I climb up those rankings, once I get there, it's going to take a lot of fights. I know how this works. But hey, I got the heart, I got the dedication, and I freaking work hard, baby. I work hard. Well, it looks 자, like 본인은 정신력도 좋고 멘탈도 좋고 또 굉장히 야망이 있기 때문에 랭킹이 올라갈수록 더 자주 싸울 거고 앞으로도 이러한 압도적인 경기로 보여줄 수 있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26살의 이 미국인 선수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